헨리야 너 품어갔네? 그거 해봐야 됐었는데. 아, 그거 했어야 되는데. 애쉬 세나로 헨리야 듀오. 지금이라도 할까? 할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저번에도 개만님 거 했는데, 또 개만님 거 하기 조금 민망스하네. 오랜만에 시참을 해볼까요? 근데 약간 세나랑 소통이 돼야 될것 같은데. 아, 헨리야, 그러니까 너프 먹어서 아쉽지만 후반 너프라서 아마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아, 애쉬가 원딜이네. 그럼 내가 애쉬 할래. 세나를 좀할줄 아는 분이 계시면 좋겠는데. 아이, 냄새나게 골드가 뭐니, 이게. 서포 세나 좀 친다 하시는 분? 할줄 알아요? 할줄 알면 안 돼. 잘 해야 해. 어느 정도 기본기는 있어요? 아니, 무슨 어디 뭐 면접 보는 것 같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안 믿었는데 플랫 알아서 믿어주는 거야. 세나님, 룬은 원하시는 거 드는데 생명의 샘은 꼭 찍으시고. 나는 치속을 들 건데 생명의 샘이랑 소생 들어야겠다. 어? 아, 캐틀 샤콘가? 아, 서포 샤콘가 보다. 그러네, 럭스가 미드네. 이씨야구야. 샘은 척코어 헨리야 이후 자유. 우리는 헨리야가 나올 때까지 살인다. 어? 들어가나? 와, 이걸 안 들어가네. 아남자네. 어, 나 근데 애쉬 좀 오랜만인데? 애쉬는 템 뭐가 나요, 요즘에? 아, 어차피 헨리야 갈 거지, 참. 헨리야 간 다음에 뭐가지, 근데? 굿. 어, 안 굿. 아, 헨리야 다음에 크라켄. 맞네. 괜찮다, 그거. 뭐 조금 빵디 흔들어 보면은 귀신이 와줄 거고. 내 W가 없어요, 근데. 오! 박스 쳤어. 아, 아깝이. 좀 무리했으면 잡았을 것 같기도 하고. 잡고 죽는 게 나았을까? 이렇게 킬 먹고 헨리야 사기. 이렇게 킬 먹고 뭐 사야 더 이득일까? 그나마 축복의 성패가 났나? 축복의 성패 사기. 농수 하나만 사자. 어우, 답답해. 가자, 헨리야 나왔다. 어, 이거 때리심. 슉. 뿅. 캐틀. 이거. 오, 이거. 아우, 저거 은신 때문에. 아이고, 아깝다. 어, 근데 헨리야 좀 슬슬 터지던데? 세나까지 나오면 좀 괜찮아질지도? 요거. 아우, 니달리! 아, 니달리, 이씨. 아, 겁나오네, 이거 진짜. 어, 헨리야 나왔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애들이 대놓고 각을 주긴 했어, 이거. 어? 속았다. 얘 저거 없잖아, 근데 그러면은. 어? 아이고! 오, 됐다. 이거 안 되나? 아우, 아까워. 아, 이거 맞아주면 근데 세나도 죽는다. 아이씨. 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터뜨리기가 어려운 게, 내가 쟤를 때린 거를 아군도 때려줘야 돼가지고, 생각보다 발동이 잘안 된다. 어, 괜찮. 때리셈, 때리면 피가 참, 때리면 피가 참, 때리면 피가 참, 때리면 피가 참. 아, 좋았다. 그지, 이거지. 좋았어. 아, 전 뚜벅이 뚱뚱한 애들 때리는데 아주 좋구나. 에헤이. 때리셈, 때리면 피가 참. 야, 이거 상대가 근데 저거다. 수준이 좀 있는데? 어우. 아이고, 이게 끌리네. 아이고, 죽었다, 이거. 야, 이거 너무 저게 차이가 크다. 그냥 우리 실력 차이가 너무 크다. 니달리가 좀 잘한다. 헨리야를 2코어로 가든지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약한 것 같은데? 라인전에서? 딜을 아예 넣을 수가 없네, 상황이, 이번 판은. 일단은, 세나님은 괜찮게 하시는 것 같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거 애쉬는 어차피 세나보다 템이 빨리 나오니까 첫 템을 헨리야 하위템을 안 가도 될것 같아. 헨리야 강화용 오른. 오, 좋은 아이디어. 어, 이거 좋은데? 헨리야를 강화하면 주문력이 2배 오른다. 아, 진짜?
그럼 애쉬한테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애쉬한텐 애쉬 궁이 강해져요. 애쉬의 궁이야. 절정의 화살을 간 다음에 저걸 가야겠어. 헬리아를 가야겠어. 그러면 조금 괜찮을 듯? 세나는 헬리아 가도 괜찮은데 애쉬는 첫 템을 헬리아를 가는 순간 너무 약해져가지고. 이번 판 좀 뭔가 전판보다 좀 든든해졌는데 조합이? 헬리아를 안 가는 게 어떠냐고? 뭔 소리야? 지금 헬리아 그거 하려고 하는 건데 헬리아를 안 가면은 어떻게 홍철 없는 홍철 팀? 그니까 왜 전판보다 좀 내가 세진 것 같지? 착각인가? 근데 우리 확실히 딜교가 좋아 초반에는. 헬리아 가면서 갑자기 너무 약해져서 그렇지 초반 딜교는 진짜 좋다. 깡패인데? 이거 한번? 딜이 너무 약해. 딜이 왜 이렇게 약한 거지? 너무 빨리 푼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걸렸어. 오케이 나이스. 포고 내가 먹었나? 못 먹은 거 같은데? 나오겠다 헬리아. 헬리아 나옴. 님도 나옴? 오케이 좋았어. 좋아 이번에는 아까랑 다르다. 아까보다 보완됨. 한 판만큼의 경험치가 보완됨. 잘한. 어드? 때려보셈. 와! 말파이트! 말바공. 제드. 나이스! 뭐야! 오른 코드라 모임? 맨날 아니네, 까비. 뭐야, 뜬금없네? 아니 뭐 헬리아 터지는 거 보기도 전에 끝났어. 헬리아의 체력 회복 덕분에 쿼드라 했네요. 뻥치지 마. 모은다. 이건 우리가 선 넘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선 넘었다. 이거 오른 안 와줘도 됐는데. 근데 오른 1대5도 하는데? 비찬다. 야! 오른 매드무비. 단단하다, 오른. 이거 오른 매드무비인데, 이거는? 컨텐츠 이겼어요, 레알. 오른 쿼드라킬로 가자. 오른 쿼드라킬 매드무비로 가자. 이게 아닌데. 비명을 지르는 도시의 외침, 뭐야, 이거. 이거 이름이 왜 이래. 완만해. 그렇지만 헬리아가 있다면 헬리아 들어가고 있는 거냐? 헬리아 들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힐해줘. 좋아. 잘 됐나? 잘 된 건가? 아무튼 이겼다. 헬리아랑 상관없이. 오케이 아무튼 성공. 님들 컨텐츠 망함. 헬리아 쌍헬리아 개노잼임. 이게 인피였다면. 개만님이랑 다른 거인 척 하자고. 쌍 비명을 지르는. 아니 이름도 입에 안 감겨. 이게 뭐야. 쌍 비명을 지르는 도시의 외침 세나 애쉬 조합. 입에도 안 붙고 진짜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세지도 않고. 제목 조금 추해요? 근데 사실이잖아. 팩트잖아. 팩트로만 승부한다. 말파 나한테 온다. 말파! 와 이걸 피해? 쓰레쉬. 나이스. 자 이게 바로 비명을 지르는 도시의 외침. 아무튼 비명을 지르는 외시의 도침. 아파.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또 아파라. 야 이거 뭐 좀 때려봐라. 힐 안 들어간다. 뭐 하나 잡았다 근데. 이거는 보티오가 쓸모가 없는데? 이 자식이. 해보자. 야 비명을 지르는 외침의 도시. 아니 근데 이거 그냥 뭐 발동되기도 전에 끝났는데요? 아니 뭐야 이게. 비명 모시기 개사기. 뭐 가볼까요? 이거 가도 되는 거 맞아? 헬리아 좀 잘 터져.
것 같은데? 잘 터지는 것 같은데? 어, 내가 잘 터지는 것 같은데? 오, 근데 방금 헬리아로 잡았다. 제드. 오, 2500! 방금은 좀 많이 올랐네요. 그럼 뭐해? 난 또 우리 둘만 죽었잖아, 또! 또 우리 둘만 죽었잖아. 이게 뭐야. 아니, 오른이랑 비에고 매드무비잖아. 썰에 쳤잖아. 아, 아무튼, 네. 쌍 비명을 지르는 도심의 외침. 네, 조합이었고요. 결론 같아요. 세나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세나님이 뭐야 잘 해주신 덕분에 잘 됐네요. 그래도 어떻게 딜은 꾸역꾸역 넣었다. 아니 딜량이 오른이 1등인 게 말이 되냐? 아니 이거는 그냥 오른 쿼드라킬 매드몹이잖아. 정말 어이가 없군요. 굿. 결론 하지 마세요. 별로네요. 너프 먹기 전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별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두 명이서 편하게 평타를 계속 때릴 수 있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 상황이 잘 안 나오긴 해.